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프로쉐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. 해당 ETF는 40.88달러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 5.4% 오른 42.15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상승폭을 축소해 41.8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비토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된 ETF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카본 펀드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ETF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. 이 상품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종하는 ETF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시세 자체를 추종하는 ETF 상품은 아직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. 비록 선물 계약을 기초 자산으로 한 펀드이기는 하지만 프로쉐어 ETF의 뉴욕 증시 대비는 가상화폐 산업이 월가 주류에 한 발 더 깊숙이 다가가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.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세도 함께 상승하며 6만 4천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.